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일리 테마의 현상철 이사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주말에 상당히 큰 악재가 터졌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번 주 증시 괜찮겠습니까? 사실상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번 주 증시는 조금 쉽지 않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빅스텝 가능성 같은 경우는 조금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SVB, 이 파이낸셜 그룹이 사실상 이제 파산 소식이 나오면서 일단 50bp 인상보다는 이 인플레이션 수치가 좀 심각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개인적으로는 한 25bp 정도 인상할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럴 네.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글로벌 증시에서의 이 투자 심리 를 위축시킬 만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 국내 증시의 영향은 어쩔 수 필요치 않게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조금 어려운 시장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극적인 투자는 조금 권장드리지 않고요. 이번 주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14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이 지수 발표를 좀 네. 결과에 따라서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에서 뭐 신규 종목을 추구한다라는 관점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조금 중점으로 이제 신경 쓰시는 게 맞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14일에 예정이 된 CPI 지수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생각보다는 오늘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금 뭐 이 시간 현재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0.37%, 코스닥은 1.46%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을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고용 지표 발표가 되는 와중에 이 파산 사태가 겹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간단히만 체크를 해보자면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다우존스 마이너스 0.7%, 나스닥 마이너스 1.76, 다우존스는 1.07% 빠졌고요. 나스닥은 1.76%,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1.45% 마감을 하면서 3대 지수가 제법 좀 낙폭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3대 지수에 제가 이제 차트를 조금 봤는데 사실상 차트가 거의 무너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 반등이 좀 나와줘야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조금 훈풍이 다시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어느 정도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지금 뭐 대응을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번 주 뭐 주요 이슈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천천히 조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14일 날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네. 그리고 15일 같은 경우가 2월 이제 한국 실업률 그리고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고 16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3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까지는 이런 이슈들은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주 말씀해 주신 관련 이벤트와 지표들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종목 리뷰 좀 한번 해볼까요? 네,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가져온 종목 그리고 지지난 그 지난 방송까지 가져온 종목들이 다 목표가를 달성을 해서 일단은 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 좀 보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유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만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M2i라는 종목이고 지난 방송에 이 스마트 공장 관련해서 제가 추천을 드렸죠. 네. 그래서 목표가 달성하면서 한 최고가 기준으로는 한 18%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 일단은 뭐 제가 제시드린 목표가가 이제 1,500원 부근에서 수익 실현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윗골이 달면서 다시 내려왔죠. 그래서 수익 뭐 못 챙기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상승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스마트 팩토리 관련 이 피어 그룹 대비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 성장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면서 조금 많이 올랐는데 자, 보시면요. 이게 지금 수급이 크게 들어오면서 네. 뭐 윗꼬리를 달았지만은 그동안 이 하단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에 이제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이 기사를 내면서 한 번에 물량을 좀 털었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거 기사 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제가 제시드리는 손절가보다는 이익 보정을 타이트하게 9,500원까지는 꼭 매물을 해두시고 대응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9,500원이요? 예, 그렇죠. 이익 보정과 9,500원.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물량을 과거에 있던 저항 구간을 해소했다는 해석으로 가정을 한다면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11,000원까지만 보시고 거기서 또 절반 수익 실현, 그다음에 이익 보증과 올려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2I 알아봤고요. 네, 그리고 다음 종목 더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 방송이죠. CS윈드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이제 풍력 관련 주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제가 좀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사실상 좀 무거운 종목이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들이 지금 뭐 수급은 괜찮긴 하지만은 오늘 보니까 지금 조금 많이 빠지면서 지금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걱정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보시면 제가 77,000원을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화요일 날에 77,400원까지 오르고 그대로 7만까지 빠져요. 그러니까 제가 제시드리는 목표가를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왜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보시면은 해당 구간에 과거에 계속 맞고 떨어졌던 구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가격대가 오면은 그 가격대에서는 물려있던 투자자분들이 일부 수익 예를 들어서 물려있던 수급을 이제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항 구간에서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기준 개선 이슈라든지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오늘 눌렸다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제가 제시드린 목표가에서 꼭 수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손절 라인은 67,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은 80,000원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가격 라인 매물 해두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 67,500원 체크를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80,000원 다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관심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같은 날은 사실상 종목을 뭐 신규 매수하기 어렵다라고 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일단은 저는 이 종목 같은 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고요. 종목명은 아모센스라는 기업입니다. 아모센스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종목 설명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선 충전 차폐시트, 뭐 무선 충전 안테나, 뭐 자동차 전장 모듈, 라이팅 모듈 및 LOT 디바이스 소재, 뭐 이제 모듈 부분을 구성된 소재 부품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 무선 충전 기술 및 전기차 충전 관련 섹터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사 이 스마트폰의 무선 충전용 차폐시트를 조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최근 크게 성장하고 있는 무선 이어폰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워치 그리고 웨어리블 기기에 이제 무선 충전 모듈을 공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지금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조금 긍정적이죠. 이런 부분이 지금 판매량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자율주행, 자동차용 기판 등에 사용하는 세라믹 기판을 개발을 해서 사업화를 진행하는 등 큰 성과를 조금 기록을 해왔고요. 국내외 한 1,200건 이상의 특허를 좀 보유하고 있는 기술적인 기업이다.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클리 러브콜 수급이 좀 양호하고요. 저항 구간을 돌파를 했을 시에는 조금 강한 시세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차트가 나오고 있죠. 예. 일단은 단기 목표가는 15,5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2차는 17,000원. 요거 다들 메모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이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대응을 조금 빨리빨리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단 보시면은 기관과 외국인이 최근에 수급이 조금 제법 들어오는 부분. 하지만은 요 회색 선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 차트 보시면. 이게 네. 이제 장기 이평선인데요. 여기를 지금 맞고 계속 떨어지다가 이번에 좀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위치에서 오늘 장이 안 좋으니까 좀 제법 눌러줬는데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 아, 오늘이요? 네네. 오히려 조금 눌러주면 조금 땡큐다.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 있네요. 3.7% 정도 그렇죠. 하락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13,000원 이하에서 나오면 정말 베스트긴 한데 네. 지금 위치도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과거를 보시면 28,450원까지 올랐던 종목이 지금 13,900원. 굉장히 고가 대비해서 네. 거의 한 50% 빠져있는 종목이죠. 근데 실적이 지금 호전이 되고 있고 흑자 전환되고 있고 그리고 재료도 좋고
개인적으로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랑 손절가 이제 메모해 두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아모센스 공략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차 목표가는 15,500원, 2차 목표가가 17,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12,000원 꼭 지켜주시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